어떤 기업이죠? LIG 넥스원입니다. 네, 아까 제가 LIG 넥스원 갔다 왔는데 또 차이점이 있나요? 예, 차이점은 실장비는 이쪽으로 네. 그 따로 모아서 실장비에 대해서 네. 전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기선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네. 예, 기업 이미지에 관련된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장비를 또 직접 쓸 수 있으니까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본 장비는 네. 안티 드론 시스템이라고 네, 알죠. 드론들이 요즘 그 굉장히 범람을 해서 위협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나 청와대 이런 곳에서 공항 네. 이런 곳에서는 드론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식별을 해서 위협이 있는가를 보고 이것은 레이더고 저것은 그 RF 스캐너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2km 밖에서 네. 드론을 탐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광학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렌즈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IR 카메라라고 야간에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한 다음에 위협이다 하면 네. 이게 가운데 저게 제모입니다. 그래서 네. 전자파를 발사를 해서 드론을 추락시키거나 아니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네. 장비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위치 분석도 되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예,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춤형으로 통합 솔루션이 제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여러분. 이 화면이 이제 통합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뒤에 위에 두 개 화면은 네. 하나는 광학으로 돼서 지금 현재 비치고 있는 전시장 네. 내부를 비치고 있고 이것은 IR 카메라라고 해서 열발사라는 것을 잡아서 화면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금 예전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로 드론을 탐지해서 저희가 추락을 시킨 그 화면들을 녹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네. 것입니다. 예. 아, 직접 이렇게 보니까 설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또 있으실까요? 각종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네네. 규제들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고 샌드박스라고 해서 이제 그 샌드박스 안에서 전자파 발사라든가 그걸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 개량해서 탐지 거리도 지금 2km에서 4km로 확장을 하고 예, 예. 주로 거리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레이더로 잡게 되면 새하고 드론을 구분하기가 잘 어려운데 예. 그래서 드론을 확실하게 식별하는 그 방안들을 점점 개량해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드론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AI를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위협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그 기술만 해도 굉장히 발전할 네.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들어보고 봐보면 정말 역시는 역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 무기 분야에 대해서 네네. 대한민국 1위 네. 또는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세계 1위가 될 때까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